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모습인데요. 오후부터는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서와 충청도, 서울, 경기도는 20에서 70mm, 많은 곳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서 100mm 이상이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는 10에서 50, 그 밖의 지역에서도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최근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니 만큼 미리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6도, 청주와 대전 29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경남 양산에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광주와 대구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에, 남부지방은 오전에 그치겠고, 강원 영동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 부산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천둥번개가 치겠는데요. 특히 서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